네, 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길림신문 영상 취재 받아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5중 전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또 미중 갈등 이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중국 인민과 세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준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연결하는 쌍순환 전략은 현재와 같은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이 같은 의지와 비전을 담은 전략은 개방주의와 다자주의, 무역 자유를 이뤄내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세계의 상생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 전략이고 또 공산당 지도부의 뜻이 국제사회에 잘 전달돼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의 성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어떠신지요? 13차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절대 빈곤의 퇴치를 통해서 샤오캉 사회를 이뤄낸 데 있다고 봅니다. 이 계획 기간 동안에 농촌의 빈곤 인구 5,5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가난 발생률이 2016년에 4.5%에서 2019년 0.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그 중국의 엄청난 그리고 성공적인 경제 발전은 중국이 현대화 사회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또 현대화 강국을 이뤄내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통해 국제사회에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에서 중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는 정말 세계가 감동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중국은 지난 9월 8일 코로나19 방역 그 대회를 열 만큼 방역에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뤄냈고 이것은 23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570만 명의 확진자가 있는 그런 미국하고는 대비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국제 방역 연대를 통해서 세계 저개발 국가 또 이 동북아시아의 인근 국가들과 성공적인 방역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의 국제적인 확산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5,575만 명의 빈곤 탈출과 소강사회 건설이 세계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13.5 경제계획 기간에 5천만 명이 넘는 농촌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놀라운 성과는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 같은 경제 성장이 구매력의 그 향상으로 이어져서 세계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한테 우리도 중국과 같이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경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 목표에 대한 이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14.5 계획은 쌍순환 전략과 기술 자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그리고 경제의 고도화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 같은 계획을 통해서 중국이 2035년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경제 1등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간 중에 중국이 대개로 보면 한 5-6%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그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진핑 주석이 신중국 건국 100주년 즈음에 되는 2050년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공동 부유라고 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런 경제 전략이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그런 서방 국가하고 달리 플러스 성장으로 역동성을 보여준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 같은 공동 부유 실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및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개혁 개방 40여 년의 그 역사는 우리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에서 이뤄낸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정말 개발 도상국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과를 이뤄냈고 개혁 개방의 성공은 전 세계 저개발국 가난한 국가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던 그런 선전이 지금 세계적인 선진 도시가 되었다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우리 세계인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8년 이후 중국 경제가 연평균 10%의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고 그러한 성장이 세계 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같은 발전 그 역량이 앞으로도 지속돼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단계를 거쳐서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실현에 그런 대장정에 성공적인 결실을 이뤄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대1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대1로는 중국과 세계의 공동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명사적인 프로젝트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35년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의 고통로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을 해가지고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를 통해가지고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뤄내려는 그러한 아주 야심찬 발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에 저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또 세계 경제의 발전 문명의 진보 이런 것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중국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 12월에 텐진시 1대1로 국제 포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것도 이 같은 1대1로 정책이 갖고 있는 문명사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